네, 오늘 제가 추천할 곡은 바로 비비렉사님의 Break My Heart Myself라는 곡을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저랑 유진이랑 이렇게 비비렉사님의 곡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큰 힘을 받고 있는 요즘이라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노래는 제르미 주커의 에밀리라는 노래인데요. 요즘 제가 자기 전마다 스피커로 틀어놓고 반복 재생을 해놓고 잠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되게 섬세하고 뭔가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듣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서 공유하고 싶었어요. 추천. 네, 오늘 제가 추천을 해드릴 노래는요, 빌리 조엘님의 비엔나라고 되게 뭔가 잔잔한 해외 강가에서 듣고 싶은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가 요즘 제가 꽂혀있는 노래라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빌리 조엘님의 비엔나.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곡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스틴 비버의 고스트라는 곡입니다. 제가 요즘 빠져서 자주 듣고 있는 곡인데요.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들어요. 안녕. 믿지 안녕, 유나입니다. 제 추천곡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아이유 선배님의 어프라는 곡인데요. 물놀이가 생각나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귀에 맴돌고 머리에 맴도는 그런 중독적인 곡입니다. 꼭 한번 들으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안녕.